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 조그만 호야를 제가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호야가 종자가 좀 이게 한희 호야라고 이게 개랑종이래요. 그래서 꽃 색깔이 달라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 4개 있는 거다 사왔거든요. 근데 이 화분 밑에 이 구멍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망사로다. 이렇게 할 거예요. 망사를 넣고 이제 여기 이렇게 흙을 이렇게 채웠거든요. 이제 요 흙은 좀 영양분이 빠진 거예요. 좀 이제 분갈이 흙을 갖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다가 솔방울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고 하면 요 흙이 좀덜 들어가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솔방울이 없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놔줍니다. 이렇게 가서가 이게 흙이 좀더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게 계량종이라고요. 여기 한희호야라고 이게 꽃 색깔이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. 요거는 새그름이에요. 영양분이 많은 여기 새그름으로 이렇게 제가 모종삽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. 이렇게 놓고. 이렇게 해서 네 포기를 제가 심어 보겠어요.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아까 제처럼 1m가 쑥쑥 자랍니다. 봄에 심은 게. 용토가 이렇게 좋게 생겼어요, 이렇게. 화초들을 잘 자라게 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, 이 용토가. 호야가 원래 잘안 자라는데 봄에 심었던 게 110cm나 자랐으니까 무지막지하게 크는 거 맞죠? 이 그름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쑥쑥 좀 들어가거든요. 얘들이 이제 흙을 많이 넣으면 화분이 무거워서 얘들을 키울 때까지는 제가 요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좋은 화분에다 또 옮겨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건사하게 됐어요.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호야가 안 자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꼭꼭 다져주면 되겠어요. 됐어요. 이제 어느 정도
된것 같아요, 이렇게. 이제 며칠 있다가 물을 한번 주면 애들이 자리를 딱 잡을 것 같아요. 요 올 봄에 이렇게 심어놓은 호야가 저게 1m로 자란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영양이 좋으면 호야도 쑥쑥 자란다. 우리 요 김필은 잡화점에서 준 커피잔에다 커피 한잔 마시고 분갈이를 또 해야 됩니다. 커피 향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호야도 예쁘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 하나 꽂아놔야 되겠죠. 이렇게 하니호야라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개를 사다가 4,4,16 16,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지금 화분까지 해서 16,000원에다가 2만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화분 하나가 생겼습니다. 이렇게 봄에 이렇게 심었던 호야가 이렇게 비를 맞고 베란다다 이제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1m가 넘게 자랐어요, 줄기가. 이렇게. 화초들은 비 맞고 이슬 맞고 노숙을 시키는 게 최고예요, 이렇게. 햇빛을 많이 봐갖고 이렇게 노랗거든요, 여기가. 이게 화초의 진딧물약이에요. 근데 얘가 그렇게 잘 늘어요. 이거를 1리터에다가 한 스푼 타라 그러는데 그렇게 타서 분무기다 칙칙 뿌리면 호야꽃 진딧물에 최고입니다. 얘가 진딧물약이고요.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알맹이. 저는 요걸 쓰고 있어요. 요걸 쓰고 있고 얘가 액체 비료예요. 액체 비료. 요거 제가 물에 타서 주거든요. 요런 거 비스무리 한거 많아요, 가면. 액체 비료. 요렇게.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 좋아하는 애들입니다, 애들은.